자, 이번 달에는 우리가 공부한 게 본보기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말투, 말씨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본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말. 여러분들이 아마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말이 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가 뭐냐 하면 자세히 보면 열매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열매를 수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씨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그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덜 관심을 가졌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대가족이 살면서 어르신들 밑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씨를 좀잘 쓰도록 훈련이 됐는데 우리 세대 이후로 내려오면서 핵가족이 되면서 또 자식을 하나 둘 놓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사용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가 돼서 그대로 내 인생에 성공과 직결되고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말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주의사항이 있어요, 말할 때는. 이 말이 지금 사실인가? 사실인가? 여러분들은 말을 할때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특히 그 이동통신보다 빠른 카드라 통신이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카드라. 하드라 통신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하드라 통신은 저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저분이 참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비리라든지 뭔 이야기를 들었고 나면 아이 묘하게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만날 때 괜히 그 전보다는 개운한 기분으로 안 만나지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사실인지. 두 번째는 말을 할 때인지. 말을 할 때인지. 우리가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땐지,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체크하고 말을 하도록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또 모자라요. 사실이고 말할 때라 해서 만약에 화를 내고 말을 하면 또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드럽고, 또뭐 자비심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연습하죠. 그 말이 사실인가? 혹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 땐가? 대부분 우리는 말할 때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 맞아야 효과가 많은데 때에 맞지 않아서 효과를 못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사실인지 말할 때인지 확인한 후에 뭐 부드럽고 자비심으로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분. 예. 우리는 그동안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한 걸 듣고 그냥 바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을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서로 사이만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